우리나라에서는 그다 등록금을 내고 대부분 대학교에 다닙니다.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우리는 이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독일에서는 등록금이 없어요. 학생 등록비라고 해서 사회보장보험비 28만 원인가? 지금 모르겠어요. 30만 원 정도 냈었는데, 그걸로 뭐, 그걸 학사 운영하면서 28만 원인가 30만 원 내면서, 식당,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증명서 내는 거죠. 그런데 그걸 40만 원을 올린다고 하니까 독일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못 올렸어요. 프랑스? 우리나라도 많이 가 있죠? 프랑스는 심지어 이렇게 해요. 프랑스도 한 28만 원, 30만 원에 40만 원을 1년에 한번 내는 거예요. 그것도 학사 운영비에 지정되고, 그거 더 나아가서 프랑스는 외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에게 월세도 보조해줘요. 왜? 모든 교육은 모든 세계의 시민에게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거든요. 어떤 게, 우리나라 돈을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전 돈을 안 내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실정법이라는 거예요. 한 국가가 정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선 타당한 건데, 어느 나라에선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만 맞는 거죠. 뭐 이슬람 최근에 이제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선가 어디 그 유럽에서 이슬람의 국가 여성이 여름에 피서지에서 긴 차도로 입고 피서 바, 그 해변가에 거니니까 또 옷을 벗으라 이렇게 이랬는데 어떤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나라마다 관습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정법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보편적이지 않은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만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몇년 전만 해도 중학교 그 의무교육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몇년 전만 해도 기본 소득법에 지금 스위스에서는 월 300만 원 받기로 했다가 받는 거에 대해서 서로 찬반 투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전에는 우리가 전혀 뭐 의무교육 혹은 뭐 급식에 관련된 거 그런 우리 개념이 없었어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먹어야지 누가 챙겨줘? 국가가 챙겨주나?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급식은 당연한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조례에 관한 거고, 그것들을 의견을 모아내서 법을 제정하는 주체가 시민 주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견을 모아는 의견 정치를 대신하는 정치인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이고, 국회의원들이 모인 게 의회고, 그 의회를 어떻게 꾸려내느냐의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정법에 만들어내는 과정들은 바로 한 나라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뭐, 담배, 술, 그 다음에 주유. 전 담배도 잘안 피고 술도 잘안 마시는데, 어쨌든 이런 말도 있죠. 기름값 50% 이상이 교육비나 이런 데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 기름값 비싸잖아요. 세금이 비싸죠. 근데 문제는 세금이 비싸도 상관없어요. 잘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이렇게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이죠.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과연 그 법을 미 과연 보편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필요가 있어요. 법이니까 지켜.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도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했지만 근데 그 법은 과연 타당한가? 합리적인가? 보편적인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크레온이 앞에서 이제
안티고네가 붙잡혔어요. 오빠 파수꾼이 성급하게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잡아왔죠. 땅을 계속 파가지고 소녀가 생각해보세요. 혼자서 오빠의 시신을 묻어주겠다고 혼자서 땅을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는 소녀. 그리고 그 한 번은 실패하고 두 번째 가서 땅을 파서 시신을 묻어주고 있는 그 안티고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상의 이 오늘 강의 제목도 지상의 법과 소녀의 윤리라고 했을 때 안티고네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크레온의 법다이는 지금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거죠. 지금 내 오빠가 죽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죽었기 때문에 잘 떠나보내는 거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애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애도. 애도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있는데요. 햄릿의 1막 4장에 보면은 이때 햄릿은 아버지 유령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유령이. 그래서 아버지 유령이 나타나면서 자기 아버지 이 햄릿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자기 남동생이 자기가 잠자고 있는 낮잠 자고 있는데 귀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어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세 가지를 잃었어요. 먼저 왕자를 잃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를 잃고, 또 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잃었죠. 그래서 그것의 억울함을 잘 죽지 못하고 유령으로 나타나서 햄릿에게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래서 아직 자기 자신이 유령 상태임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Adieu, 프랑스어로 Adieu. 이렇게 말해요. Adieu, remember me. 자, 이율 배반적이에요. 영원히 안녕히. 나를 기억하라. 이거 지금 이율배반, 자기가 떠나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데, 이 말 속에는 프랑스어로 아는 정치사예요. 예를 들면 에세에 해당되거든요. 아, 디우. 이게 신이에요, 신. 신이 있는 우리가 영화에서나 아디우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만날 사람에게는 프랑스어로 오후부아 이렇게 다시 만나자 다음에 봐 이렇게 말하는데 웬만해서는 아듀라고 안 해요. 남녀 사이에 완전 헤어질 때 아듀 아니면 죽은 사람을 대해서 아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시 만날 사람에 대해서 오후부아 이러는데 이거 아듀는 신이 있는 곳에서 만나자의 뜻이에요. 신이 있는 곳 아듀. 하지만 나를 기억해 달라. 기억한다는 즉 애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안티고네도 관련되는데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있는 그대로 잘 적어서 그것을 후세 사람에게 이야기 해준다는 뜻에서 어떤 그 사람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개인사로 따진다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래 그런 사람은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지녔어, 그런 측면에서 잘 떠나보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떠나보냄. 잘 떠나보내다. 그런데 문제는 잘 떠나보내야 되는데 지금 햄릿의 아버지는 제대로 죽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잘 제대로 죽지 못했어요. 억울함이 있는 상태니까 억울함을 풀어줘야만이 이 아버지는 떠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되새기면서 햄릿이
대받아서 아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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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미. 이게 나의 뭐 화두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면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사람이 목숨을 잃잖아요. 목숨을 잃으면 잘 떠나보낼 수 있게 잊어야 되는데, 잊음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도달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이어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애도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있다. 거의 비슷한 말이죠. 한국어가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잃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생명을 떠나면 왜 슬프냐면,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을 투사했었거든요. 근데 그 투사했던 사람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감정 쏟아낼 대상이 사라져버리니까 상실감이 생기는 거예요. 상실감이 생기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 대상이, 객관적인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슬퍼, 어떤 사람이 죽어서 상실감 때문에 울고 있을 때는 울지 말라고 하고 하면 안 되고 계속 울으라고 해야 돼요. 울음이 그칠 때까지. 그게 애도 과정이거든요. 그 애도 과정이 끝나야만이 이게 있다가 돼요. 그러니까 일타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가 애도 과정이에요. 애도. 이것은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있다가 아닌 여기서는 기억의 과정이에요. 기억의 과정. 기억을 거친 상실을 된 거죠. 기억을 통한 망각. 왜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그 사람이 어땠지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역설적으로 평소에 기억도 안 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기억도 안 해. 기억도 안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관계였지, 이 생각을 기억을 해내는 과정이죠. 그 슬픔의 과정들 속에서 그 사람이 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쏟았던 것들, 감정의 소산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감정을 주고받았던 것들, 그 감정을 다 소진시켜가는 과정이 바로 그 애도의 과정이고, 애도의 과정은 반대로 기억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 기억을 통해서 잘 떠나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잊음을 통해서 나의 있음과 죽은 자의, 망자의 있다의 이 차이가 있죠. 나는 이 세계에 있고 망자는 저 세계에 있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연속성이 없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우리의 세대랑 우리 후세 아이들에게 이어지는 저 있다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사임에서 동시에 한 공동체의 역사와 관련돼 있어요. 애도가. 애도가 없는 것은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근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래 몇 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우슈비츠 사건일 때보다 매년 독일 총리가, 메르켈 총리, 전 멋진 사람들은 여성들 같아요. 영국의 총리 보세요. 아주 멋지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 너무 멋지죠. 독일의 아우슈비츠 독일 총리들은 매년 그 현장에 가서 사과의 발표를 합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미국도 그래요. 9.11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항상 합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애도의 과정이고, 기억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후손들에게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바로 애도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한 사람의 개인사, 그 부모님 자신의 관련 사랑하는 사람, 부모 가족이 죽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이 바로 가족사가 되지만 그 사회를 공사하고 있는 공동체에서는